여자들도 그래요. 화장을 하고 수영을 하면 화장이 다 지워지니까 여행 가기 전인 거 많이 하시지. 눈썹 하러 오셨는데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신지? 소위 말해 앵그리버드 눈썹이라고 하죠. 아하. 컴플렉스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여기 앞에도 다 잘랐어요? 네, 앞에. 아,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구나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더라고요. 아, 여기를 지금 보면 이렇게 일자지만 위에가 삐뚤삐뚤 안 하게 깨끗한 선으로 잘 만들기만 하면 편할 것 같다. 이쪽이 좀 짧아 보여. 저쪽 눈썹은 끝까지 잘랐다면 여긴 좀 아쉽죠? 네. 여기까지 색깔 넣어주면은 길이감 나올 거예요.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봤어요? 한 2년 전에 한번 해봤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자는이 이 밑에 살짝 숨어있는 것 같기도 해. 그래서 여름 휴가로 바다 들어가면 머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눈썹이 많이 보일 것 같아서 보완하려고 왔습니다. 물놀이에는 필수지 이게. 그래야 눈썹이 좀 괜찮아서 머리가 착 붙어도 괜찮아지는 거지. 아프진 않죠? 네, 저는 통증은 없습니다. 이렇게 빨갛게 피가 나려고 하는 거 보면 여기 상처가 제법 있나 봐. 잘 안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그리고 또 제일 빠질 거예요. 처음 했을 때도 끝부분이 빠지더라고요. 숱이 없잖아. 네. 저 좀 보세요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다 보셨는데 소감 말이. 지금 콤플렉스였던 끝부분 채워지는 거랑 요 안에 중간중간 부분 깔끔하게 채워진 것 같아서 좋았고요. 통증도 거의 없었고 좋았습니다. 다음 주에 필리핀 여행을 가서 바다나 액티비티 활동을 할 때 물에 젖으면 머리를 이렇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 빈번한데 눈썹이 잘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는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만나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